야, 그래서 박재림 씨의 11일 뭐 배웠었죠? 과일 이름만 네,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거였죠. 그래서 What's this? What's this?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at's this? 오케이, Wha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hat is?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What is this예요. 자, this에 대해서 this의 뜻은 이것. 이것이죠. 자, this도 있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that도 있어요. that은 저것이에요. 자, this는 가까이에 있는 느낌의 한계를 this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렇다면 that은 this는 가까이에 있는 느낌. that은 저것이니까 멀리. 그렇죠. 좀 멀리 있는 느낌의 한계를 어떤 물건이나 사람 하나를 that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네. Okay, 뭔가 가까이 있는 물건의 정체를 몰라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What's this? 그랬더니 This is banana. 그렇게 하던가요? 아닌데요. It's a banana. It's a banana.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 It is의 줄임말이죠. It의 뜻은 뭐예요? 몰라요? 그것이죠, 그거. 많이 했는데요? 오케이. 어떤 물건 하나를, 남자, 만약에 남자 하나면 he라고 해야 되고요. 네. 여자 하나면 She.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하나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What's 앞에서. this? 그렇죠. What is this라고 물어봤죠. What What is is this? this? 이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라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한계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한 개니까 is로 바꿔서 대답하는 거예요. this가 is로 바뀐 거예요. 네. 그다음에 is this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일로 와서 it is고요. 바나나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나나 한개두 있어요. 개셀수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바나나가 몇 개예요, 지금? 한 개요. 그래서 하나란 뜻의 어를 쓰고 바나나 대답한 거예요. 바나나는 하나의 바나나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영어로 무엇이 뭐죠? What이죠. 그래서 이게 궁금하니까 What 물어보는 말에서 What 했고 그 다음에 Is it 하면 되는데 What is it 하면 되는데 가까이 있는 거 한계니까 it 대신에 뭘쓴 거다? This. This를 써서 What is this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What's this? What this? 라고 물어봤더니 What's this? 오케이,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가까이 있는 한 개. 오케이,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대답할 때 it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답을 보면 이렇게 되죠.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오케이, a pineapple은 하나의 파인애플. 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s this? 그렇죠. What 하고 여기에 Is it is에 있었는데 is it? it 했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라서 it This. 대신에 this를 써서 what is this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What this? what's this? what is this? What's this? 라고 물어봤더니 It's a kiwi. it's a kiwi. It's a kiwi. 오케이. 된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뭐냐 그랬는데 딸기라면 It's a strawberry. It's a strawberry 하면 되겠고 만약에 그게 책이라면 It's a book. It's a book 하면 되겠지. 오케이. 쓰기 시험 다 치세요.